방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방방과 여러분의 하루 골프를 함께 시작하시는 거 이제 다 아시죠?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. 그리고 많은 얘기, 야, 너 방방 봤냐? 진짜 재밌다면 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.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방방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. 자,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? 어프로치가 아니라 그냥 일반 스윙을 할 때, 일반 스윙을 할 때 뒷땅 또는 탑핑을 그립으로 조절하는 방법 돼 있어요. 우리가 뒷땅 탑볼은 여러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많지만 뒷땅은 뭐예요? 공에 가기 전에 꽉 맞는 거. 탑핑은 뭐예요? 그냥 공도 못 치고 위로 들어가지고 공을 그냥 살짝 그냥 건드는 정도가 돼버리는 게 이제 탑핑, 뭔 탑볼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립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비법을 방법왕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조절하면서 뒷땅과 탑볼을 없앨 수 있게 됩니다. 그 바로 비법의 신체 부위는 왼손 세 손가락입니다. 중지, 약지, 새끼손가락. 요 세 손가락이에요.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립을 잡을 때 어떻게 배워요? 많은 선생님들이 요렇게 해서 세 손가락을 걸고 양 손가락을 뗐을 때 걸리는 부분에다 두세요. 근데 이렇게도 걸리고 이렇게도 걸리고 이렇게도 걸리니 도대체 어디다 걸으라는 얘기요? 편하게 걸리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에 걸렸건 간에 이 그립 전체적인 내 스윙의 그립의 압력을 조정하는 건 요 세 손가락이 관장을 해요. 그러면 아직은 몰라요. 내가 아니 세상에 우리 방법왕 시청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4,852만 명인데 4,852만 명의 그립의 압력을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지요. 그러면 4,852만 명의 압력은 스스로 체크를 하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뒷땅을 친다, 자꾸 탑볼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세 손가락의 압력 갖고만 조정을 하는 거예요. 세 손가락을 더 쥘 거냐, 좀 풀어줄 거냐로 가는데 뒷땅이 나면 이 압력이 약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때 자꾸 팍팍 놓치는 거야. 채가 빠질 듯이. 그런데 탑핑이 나면 이 압력이 너무 센 거야. 그래서 땅에 떨어질 틈도 없이 팍 위로 올라가는 경우예요. 그러면 제가 뒷땅을 칩니다. 이럴 때는 왼손이 거의 힘이 다 빠져 있어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뒷땅을 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오른손이 차라리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왼손이 꽉 잡으면 오른손이 아무리 눌러도 뒷땅이 안 나요. 근데 이때는 굉장히 이 세 손가락이 헐거운 걸 느낄 수 있어요.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? 여기만 좀 강하게 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강하게 쥐라면 또 꽉 쥔다. 그러면 여기서 또 꽉 쥐면 어떻게 되느냐?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바로 탑핑이 납니다. 이해 되셨어요?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해서 뒷땅이 날 때는 왼손에 다 꽉 쥐지 말고 세 손가락만 꽉 쥔 상태에서 그냥 스윙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 먼저 맞출 수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. 특히 여러분들이 벙커샷을 할 때 못 나오는 분들이 있고 또 페어웨이 벙커샷을 할 때 또 못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뒷땅을 팍팍 쳐. 근데 프로들 보니까 그냥 얄미워 죽겠어. 프로들 봤더니 그냥 벙커샷 한다고 하면서 그냥 착 쳐내. 이렇게 아주 얍삽하게 그립만 꽉 쥐면 돼요. 그리고 나는 벙커샷만 하면 자꾸 탑볼이 나. 그럼 이제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벌쩍벌쩍 드는 것도 있지만 그립이 강한 경우에는 탑핑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적인 측면에서 탑핑과 뒷땅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뒷땅이 안 날까? 이 세 손가락만 꽉 쥐면 돼요. 그 꽉이라고 해서 으악 꽉 쥐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견고하게. 그리고 너무 탑핑이 나요. 바닥을 못 건들겠어. 그런 경우에는 여기 세 손가락의 압력만 풀어주면 아이고 땅 못 건들고 싶어도 건들어.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이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스윙 압력은 이 세 손가락을 쥐고 이거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뒷땅성이 난다고 하면 좀 쥐어주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 한번 해볼까요? 그 다음에 탑핑이 난다 그러면 압력을 풀어주면 돼요. 그냥 여기서 어프로치를 하는데 왼손을, 여러분들은 어프로치 할 때 그러면 왼손으로 해야 되나요?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요? 아무 손으로나 하세요. 오른손으로 해도 돼. 다만 오른손으로 했더니 자꾸 뒷땅이 이렇게 나. 그런 경우에는 왼손만 꽉 쥐어주면 돼요. 너무 신기하게 왼손 꽉 쥐고 오른손으로 치잖아요. 그럼 이렇게 뒷땅 안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탑핑을 쳐. 자꾸 이렇게 해서 탑핑을 이렇게 탁 이렇게 쳐.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? 그냥 느슨하게 놓고 똑같이 치면 돼요. 느슨하게 놓고 이렇게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. 아셨죠? 어때요? 쉬워요? 쉬워요? 요 매직 3 fingers. Magic 3 fingers. Left, third, fourth, fifth fingers. 오랜만에 방법왕이 영어 한번 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건 방법왕이었습니다.